빨리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데. 왜? 올리면 되잖아. 나 혼자 다 만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치. 편집이 오래 걸리긴 하지. 아, 우리 오키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해야 되지, 신데렐라 이야기도 해야 되지, 진짜 재미있는 놀이들도 할 게 엄청 많은데 나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예, 비키. 왔니? 예, 비키야. 그 엄마가 친구들한테 너 영상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니? 내 유튜브 영상? 응. 오마이 비키 영상 들어가서 공유 버튼을 눌러. 거기에 링크 복사. 응, 그렇게? 그럼 복사 완료됐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아, 공유하기 누르고 링크 복사하기. 아,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거네? 아. 근데 왜 엄마 친구들이 내 유튜브 영상 보고 싶대? 응, 엄마가 자랑하려고 그랬지. 우리 딸 유튜브 한다고. 아, 잘했어. 그래서 진짜 구독자 많아지면 진짜 매일매일 재밌는 영상 올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친구들한테 재밌는 영상을 공유해요. 만약 공유가 어려운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봐요. 오마이 비키, 오마이 비키, 오마이 비키, 오마이 비키, 오키, 오키. 그게 뭐야? 요즘 가장 재밌는 유튜브 오마이 비키. 오, 이거. 아, 진짜 웃기지? 재밌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거야.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오키, 오키. 너 태권도 처음 왔어? 어? 응. 너 유튜브 봐? 응. 너 오마이 비키 알아? 오마이 비키? 진짜 재밌지? 나 요새 유튜브 틀면 이것만 봐. 원래 천지사과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원래는 이 사람한테 사과를 줬거든? 그런 다음에 다시 먹었는데? 괜찮아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